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. 개강! 저희과는 특성상 수업의 90%가 조별과제인데요. 아, 너무 좋아.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2년 내내 저와 같은 조를 하고 있는데 성격도 착하고 다 좋은데 솔직히 학업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. 진짜. PPT도 못 만든다. 발표도 떨려서 잘 못하겠다. 그래서 자료조사를 시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준으로 해옵니다. 아. 제가 객관적으로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해서 교수님께 좋은 점수를 받다 보니 그냥 제가 밤새도 좋은 점수 받는 게 더 나아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멋지다. 이제 와서 잘하는 친구들이랑 팀을 만들면 희대의 배신자가 될 것 같은데 가끔씩 랜덤으로 짜여지는 팀플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울 정도예요. 친한 친구라서 대놓고 말하기에는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. 고민이가 뭐지? 조별과제 스트레스. 큰 트러블 없이 해결하는 법 없을까요?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학점이 걸려서 좀 민감한 문제 아니야? 아니, 민감하지. 근데 아. 이게 또 사연자가 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트러블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야. 착하니까. 그랬어? 아 그래서? 네 이번 편은 민감하고 트러블 있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아 진정해야지. 진정하세요. 네 진정해요. 닥터즈 네 레미씨 크림과 함께합니다. 어쨌거나 나는 대학 나온 지는 오래됐었어도 공간 가는 게 그 무임승차 매니아들이 있어요. 당연해지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잘하니까 못하는 애한테 맡기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잘 생각해봐봐. 그 친구가 사연자가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에 있어서 과연 감사해야 하는지. 과연 이런, 진짜 이런 사람이 주면 뭘 과연 사연자가 열심히 진짜 밤을 새워서 수집하고 뭐 하고 하고 그리고 막 뭐 할 수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무엇을 했나 비타민 음료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나 이런 뭐 거 되게 잘 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함장과 이런 성의를 보이는지 그랬으면 사연 안 보냈어. 그치. 진정하시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는 그냥 너무 그냥 당연시 무인승차 느낌이 오니까 친구를 잃고 싶진 않은데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. 잘 들어. 진짜 리스너업. 리스너업. 진짜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. 너가 사연자 너가 친구한테 너가 못한다고 하고 이래서 내가 많이 했는데 많이 힘들다 솔직히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아 근데 난 서운해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? 그 친구는 네. 똑같이 학비 내고 내 인연을 썼잖아 그 친구를 위해서 인연을 썼어 인연을 인연이나 인연!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연자처럼 총 때매는 스타일이었어. 왜냐면 이거를 말로 내뱉으면 굉장히 금갈 것만 같아서 말을 못하고 항상 혼자 막 약간 즐거웠었어.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 리더 못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왜 그걸 이제 얘기했어. 만약에 힘든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해서 Very good. Very nice. Very good friends. Yeah. Very good. Very 그래서 good. 나는 아 그동안 그럼 내가 꼴값을 떨었구나. 약간 리더감 걸려가지고 이제 꼴값을 떨었구나. 그래서 너무 깔끔히 해결이 됐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friend은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뭐 그냥 갖다 붙어 나 서운해로 나오는 친구는 좀 걸러도 돼요. 나는 다 맞아. 그렇다고 생각해. 그 사연자가 사연자의 어떤 그런 틀 못하겠고 마음 약하고 너무 착하고 이걸 못 깨고 사회를 나가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란 맞아, 말이야. 맞아. 착한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. 너 너무 착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. 그럼 그거는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거절도 못하니까 내 것 좀 맡겨도 되고 이런 거야. 착한 사람 컴플렉스 여기 그건 있었잖아. 칭찬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야. 그럼. 오히려 그냥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그럼. 옳은 이야기를 딱딱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되세요. 정말 야 솔직히 말해서 왜 못해? 이거 자료조사 하는 거 왜 못해? 가닐라 보냈는데 세 줄. 아!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뭐 몇 페이지 분량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더 상세하게 데드라인을 딱 정해서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정말 죽음의 라인. 알지? 안 하면 죽는다. 이런 메시지를 실어야 돼. 그럼. 사연자분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고요. 민감한 트러블이 팀플 말고 피부에 있으신 분들은 뭐다? 닥터즈 나이드 글래미쉬 크림과 상의하세요. 아, 어디에 탄다? 올리비영의 탄다! 예! 정언니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댓글로 친구 태그하고 건의해주시면 몇 명이라고요? 10분 추첨해서 닥터즈 나이드 글래미쉬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! 예! 사연자분 우용이 친구 태그하세요. 제게 뭘로 된 거 아니야? 아, 미치 제발 눈치 말아먹었어. 어디가 없어.